그런데 그날 오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. 왜요? 물이 눈금이 좀 더 움직였는데? 근데 20리터면 진짜 많은 양이잖아요. 그럼요. 20리터면은 물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계량기의 눈금이 20리터씩이나 움직였습니다. 그야말로 귀신이 고칼로릇인데요.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제가 보니까 물이 곧..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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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감사합니다. 근데 저희는 물을 안 썼거든요. 그래서 물이 어디서 새는지 좀 이렇게 체크해 보려고 좀 이렇게 여기저기 봤는데 누수 전문가와 함께 물이 사라진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. 예, 아니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. 집안 어딘가에서 물이 새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. 화장실 변기는 물론이고 세면대, 주방 싱크대까지 꼼꼼히 살펴보는데요. 마지막으로 베란다 수도꼭지까지 확인하는 누수 전문가. 얘는 좀 저지한 게 있더라고요. 자, 근데 네, 뭐 때문에 그게 열려져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말. 범인은 바로 이 베란다 수도꼭지. 지난밤 화초에 물을 준 정규 씨. 물을 쓰고 수도꼭지를 제대로 잠그지 않았고 호스 끝에 있던 절수형 잠금 장치가 오래돼 물이 밖으로 새 나온 겁니다.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아, 이걸 누르지 않으면 물이 안 나온다라고 판단하고 열어놓고 쓰는 덱이 많습니다. 본인이 생각한 주의가 더 그 세밀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. 이런 경우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두기만 해도 전기가 흘러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. 에이, 애꿎은 호수만 바라보면 뭐합니까? 하루 종일 안 먹고 안 쓰고 체막터만 한순간의 부주의로 20리터의 물이 빠져나간 겁니다. 내일 봬요.